아, 눈을 감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숲의 서울가 수비아이 김포스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국립 칠보산 자연휴양림에 다녀왔습니다. 칠보산 자연휴양림은 해발 820m의 칠보산 동남쪽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산속에 있어서 조금 놀랐는데요. 아름다운 천연 소나무들이 멋진 모습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곳 칠보산 자연휴양림에 꼭 오셔야 하는 특징 3가지를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해 바다를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칠보정과 해돋이 전망데크인데요. 푸른 바다와 해수욕장의 모습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바라보는 넓은 바다의 풍경이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더욱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하니 꼭 와보셔야겠죠? 두 번째는 따끈따끈 올해 개장한 산림복합체험센터입니다.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목공예 체험실에서는 스칸디아보스 액자 만들기, 시원한 해안을 달릴 수 있는 동해안 가상 라이딩, 재밌는 게임으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동해안 서핑 체험, 직접 그린 물고기를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동해 아쿠아리움, 숲속 동물들의 모습과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칠보산 자연의 소리 체험장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키즈존입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암벽 등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보기만 해도 신나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숲길입니다. 칠보산 자연휴양림은 특히 소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소나무길을 산책하며 상쾌한 피톤치드로 몸을 치유하고 중간중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들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해설가님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숲해설가 솔방울 선생님이라 합니다. 동해의 풍광이 아주 잘 보입니다. 바로 밑에 고래불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때 오셔도 숲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랍니다. 특히 저희 휴양림은 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에요. 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다 보니까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가 항상 풍부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휴양림이 오셔서 이 맑은 공기를 마시시면 무엇보다도 수면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오셔서 좋은 꿀잠을 많이 잘 수 있습니다. 이런 맑은 공기를 항상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휴양림에 오셔서 그걸 즐기시면 정말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칠보산 자연휴양림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개관한 저 체험센터도 너무 좋았고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소나무들이 있어서 소나무의 어떤 정취를 느끼기에도 너무 좋았던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맑다, 이렇게 맑은 곳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시원한 동해 바다가 보이는 곳, 칠보산 자연휴양림 꼭 한번 찾아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숲의 이야기를 전하는 숲의 서울가 수비아이 김포스였습니다. 다음에 만날 숲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